4화를 시작하고요. 일단은 잠깐만 사냥터 있는 쪽으로 좀 가볼게요. 예, 지금 팀버그가 많아가지고 무빙 하겠습니다. 무빙 뿅! 헛! 뭐하니 뭐하니? 불량기사를 왜 쓰냐? 나 병신인가? 말귀 뿅! 방금 한우카이저 개새끼 저거. 아우 잠시만요. 아 존나 무섭네. 잠깐만 쟤네가 못 올만한 곳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아 너네 잠깐만 타임 야, 잠깐만 저 휴전 야 어디갔어 야 그거 어딨어 그거 야 루타비스 어딨어 루타비스 퀘스트 어딨냐고 루타비스. 아니 루타비스 퀘 어딨어 빨리 아 루타비스 퀘 어딨어 루타비스 전구에 있어 전구? 이거 퀘스트 이름이 뭐야 빨리 퀘스트 이름이 뭐야? 팀보스 새끼들 별거 없네 이 새끼들. 무빙 한번 해주면 별거 없네요. 전구에서 뭐 눌러야 됩니까? 와 한우카이저 존나 따라옴. 아 존나 무섭네요. 팡이님 존나 못생겼네요. 십새끼가 니 거울을 보세요 개새끼야. 뭐가 보이나 십새끼가 캠이 보이네. 여러분들 자꾸 시비 좀 걸지 마세요. 가만히 순수하게 메이플 방송하는데 잠시만요. 나이라트 긴급 호출? 야 무서워. 잠깐만 퀘스트 누르기 전에 좋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아무데나 이동하기. 와 팀버거 새끼들 좀 레벨업 좀 했는데 아 새끼들 이제 무빙도 좀 피하네. 잠시만요. 그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좀 쉬었거든요. 좀 신티가 나죠.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팀버그들아 니네 겨드랑이에도 쉰 냄새나 임마. 니네 겨드랑이도 쉬었어. 자 기다려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루타비스를 가야되는 부분인데 루타비스 퀘스트를 깨줘야 되거든요. 우리 하치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잠시만 괜찮아 팀버그 괜찮아요. 여러분 일단은 코디는 지금 당장 바로 못하고 기다려봐요. 랩 백 풀템 백 비 왜 이게 안돼 백 비쇼 30초 1업 클래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30초에 1업 보여드리겠습니다. 30초에 1업 장난인지 아닌지 보시면 압니다. 자 30초에 1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120까지 한 30분도 안걸릴겁니다. 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시고요. 네 진심이죠. 거짓말 안칩니다. 네네 한번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알아요.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보시면 압니다. 네, 팀버그를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팀버그를 좀 피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야 하늘 저 새끼 따라오는 거 봐. 미친 새끼 저거. 아! 폐기! 뿅! 팀버그! 개새끼들아 여기 와봐라 개새끼야. 좀 걸릴걸 십새끼들이. 너네 폐기 있니 개새끼들아? 족같은 새끼들이. 자 천천히 루타비스 퀘스트를 눌러봅시다. 너네 나한테 안 돼 개새끼들아. 수락하기 엔터 뿅. 새끼들이 따라오지도 못하는게. 자 루타비스 퀘스트를 일단은 빠르게 깨고 일단은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기 아까 누가 줬는데 형님들 패기가 좋네. 패기가 있으니까 팅버그한테 대항할 패기가 되네. 죄송합니다. 제가 꿈이 래퍼라서 좀 라임 같은 걸 좀 잘하거든요. 예 프리야 우리가 나타나 스탠전 안해도 돼 119 예 죽이죠. 안녕하세요 사이먼드입니다.
자, 서류 좀 받았습니다. 네. 요요 틱톡 잘 들어봐 이 새끼들아. 너에게 너네들에게 바치는 탕이의 래퍼 노래. 예. 서류 좀 받았습니다. 네. 아 프리랩 내가 팅버그에 관한 아 미안해 씨발 뭐야 개새끼들아 뭐 여기서 대기타네 개새끼들이 어 메이플 잘하는데 여기로 올지 어떻게 알았냐 씨발 자궁스캐나 아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요 잠깐만 저 어떻게 가냐 이렇게 아 잠깐만 저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나 미치겠네 잠깐만요 아 이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좆됐다 이거 아 진짜 팅버그 때문에 자료 추천과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팅버그 별거 없네, 이제. 팅버그 피하는 거 이제 단련이 됐습니다. 자, 새로 받았습니다. 가자. 왠지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췄군. 역시 나는 예언가야. 새로 반갑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팅버그들아 일어나 왜 이렇게 팅을 못하니 타이님 팅버그 신고했나요? 네 신고했어요 그 팀장님이 월요일날 그 부서한테 전달해서 좀 처리를 해주신다고 말을 하셨는데 예예 자료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친년 한마디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형님들 제가 진짜 미친년 한마디만 소개를 해드려도 됩니까? 내가 팅버그 카페 같은 거 찾다가, 네, 팅버그 카페나 뭐 블로그 이런 거 신고하려다가, 넥슨에 신고하려고 막 찾고 있는 도중에 미친년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 자궁스캔의 추종자인데, 자궁스캔의 추종자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존나 웃겨요, 진짜. 진짜 미친놈이에요. 진짜 내가, 여러분 이거 보시면 존나 웃깁니다, 진짜.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보시면은, 일단 제목이 예, 여기 무슨 페니가트의 블로그 팡이요님 실체 페니가트 팡이요 팡이 팅벅 팡이 글자 싸움 팡이 제논 팡이 얼굴 팡이 실물 팡이 멘탈 팡이 메이플 팡이랜드 안녕하세요 자궁스캔 오빠의 지인입니다 저를 말씀드리자면 엘리도 타자계의 수장이고 우리 자궁스캔 오빠는 엘리도 해커계의 수장이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자궁스캔 오빠가 팡이 오빠 좋아한다고 해서 맨날 팡이 따라다니면서 팅버그로 장난치고 그런다는데 궁금해서 팡이 방송 잠깐 보려고 했습니다. 자궁색깔 오빠가 완전 모욕하는 겁니다. 자궁색깔 오빠를 완전 모욕하는 겁니다. CX년아 그러면서 개쌍욕 갈겨놓고 자기 방만명 넘을 수도 있는데 팅벅 때문이라고 핑계대는데 진짜 사람이 싸 보이고 재수없어 보였어요. 팅벅 때문에 방종하다 켰는데 겨우 7천명 있더라고요. 겨우 7천명이 겨우입니다. 이 새끼 기준에서는. 지금 7천명의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우리 자궁스캔님 욕을 함부로 한 건가요? 하, 참 운영자님께 양해를 구하고 마우스 박 버그로 팡이님을 추적해봤습니다. 저기요, 제노님 플라잉 버기 아니라 운영자님도 공식 인정한 마우스 박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아는 척인데요? 킥킥킥킥. 님도 방송에서 욕이나 하는 팡이 빠돌이인가 봐요? 우리 자궁스캔 오빠가 잘못한 거 없어요. 자궁스캔 오빠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자궁색깔 오빠 눈에서 눈물 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 아시나요? 오늘 횟수 세어봤는데 총 14번 튕기더라고요. 솔직히 팡이님 튕겨주면서 내심 즐기는 것 같은데 즐겨놓고 욕은 다 하더만요. 개씨새끼야 즐기는 걸 보이냐 개새끼야 편히 같은 새끼야? 내가 즐기는 걸 몰라요. 존나 열받는데? 미친 상 또라이 같은 년이 그 나이 먹고 츤데레 컨셉 및 기질 보이면 안쪽 발리나 점점점 인벤션에서 나오자마자 튕겨지니까 롤방송 키는데 진짜 재미없어서 안 봄. 이게 옛날에 쓴 글이에요. 7월달. 예, 지금은 아니고 7월 달에 댓글 몰라요. 사이코가 사이코패스년 예. 네, 요 근데 굉장히 욕이 많습니다. 예, 팡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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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모욕 존나 많고요. 예, 팡이엽 팡이엽 여러분 자궁스캔 욕하지 마세요.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때는 820년 전 자궁스캔 엄마가 있었습니다. 노블레스에 숨겨진 영장로 보스였는데 라이제르의 블러드필드를 맞고 소멸합니다. 그 순간 벌레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자궁스캔이었습니다.
자궁스킨 엄마, 자궁아, 너는 커서 팅먹을 해야 한단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존재를 튕기는 자궁스킨이 탈바꿈했는데, 그냥 양여양여 하루 종일 집에 처박히는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서 팅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글 내려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막 써있는데, 자궁스킨 미친 새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존나 웃깁니다. 이게 진짜로. 아니 여러분 존나 웃기잖아요. 이 블로그 존나 웃기죠. 댓글 이거 제가 다 보기는 좀 이게 지루하니까 여러분들 존나 웃기잖아요 진짜. 아 몰라요, 또라이 블로그에요 이거. 자궁스캔 뭐 자궁스캔 아는 여동생인가봐요. 새로운 씨 반갑습니다. 나 진짜 방송 중에 이렇게 빵 터지는 거 처음이에요, 팡이님. 아 그래요? 내가 봐도 존나 웃기네. 내가 이거 어제 봤는데, 아니 이거 어제 보니까 존나 웃기더라고요. 나 3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렇게 웃긴 적 처음이에요, 진짜. 아 진짜 3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렇게 웃긴 적이 처음이야. 나 어제 이거 어제 이 사이트를 찾고 나서 와 이 새끼 미친년이네 하면서 존나 막 웃었거든요, 막 혼자. 아무튼간에 뭐 이상해요, 막. 에? 얘가 어제 이거 내가 홍보한 바람에, 어? 여기 막, 블로그가, 막, 올라갔습니다. 네, 투데이가. 아,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어이가. 어이가 없어요, 진짜. 팡이님, 제 블로그 글 봤는데요. 오덕 관련 이야기 나오는데, 담배 피는 사람과 만화를 애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오덕이래요. 몰라요, 이 미친년이에요 이거. 여러분 저 블로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막 다양한 사회적 장르별로 막 다 써 있어요. 지가 글 쓴 거 사회적 지 초점에 맞춰서 다 써놨는데 존나 또라이예요. 진짜 블로그 한번 보세요. 존나 웃겨요 진짜. 병신이에요 저거. 저 새끼 나 블로그 신고할 거야. 개 새끼 블로그 정지 한번 먹어야 돼 저 새끼. 새로 오신 반갑습니다. 네. 아니 노블레스 드립 존나 웃겠네 진짜. 몰라요, 님들이 잘 찾아봐요. 뭐 또라이 저거.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뭐라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긴 어디야? 넌 누구고? 여기는 루타비스야.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아 루타비스 팅벅 있어요? 섹시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루타비스 팅벅 있습니까? 좋댔다. 어떡하냐. 루타비스 팅벅 있어? 아 나는 퀘스트 맵이라 안 튕긴 거 아님? 퀘스트 맵이니까 맞죠? 어 퀘스트 맵이잖아 나는. 그래 퀘스트 맵이잖아. 와 씨바 졸깠다 진짜. 여기서 캐시 한 못 들어가요? 코드 방송이나 하게? 사냥 못할 것 같은데? 새로시 반갑습니다. 추천과 제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섹시님께서 우리 스티커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캐시 한, 아. 여기가 좀 안전한 공간인데, 아, 좀 애매하네. 아이고 우리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부회장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우리 부회장님 오셨네요. 아 우리 부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팀버거 때문에 우리 보나님께서 우리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섰다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성대립 그만하세요. 저는 기본 평균 평소에 이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좋아 일단은 이거 좀 깨고. 아 나 팅버거 무서운데 진짜. 아 어떡하냐 팅버거 얘들아. 아 나 미치겠네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떡하냐 팅버그를. 아 팅버그 20세 못 와요? 오케이 야 팅버그가 지금 한 명이 레벨이 높아서 루타비스로 들어올 수 있대요. 근데 그 새끼는 20세 못 온대요.
애니샤이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예, 초딩이라서 못옵니다. 좋습니다. 게스트 완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삐까삐까님 우리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송대상 투표 여러분들 30분 전입니다. 제가 일단은 방송대상 투표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루타비스에서 사냥을 하면은 30초에 1업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지금 와 형님들 지금 최우수상 받기까지가 25,000표 차이입니다. 예, 25,000표 차이인데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25,000표 차이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우리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투표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한번 아프리카 플레이어 시청하면서 한번 그렇게 총 두 번 그래서 컴퓨터 두 번 모바일 한번 총 세 번 투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당 총 세 번 투표 진짜 막말로 뭐 될 건 아니지만 지금 시청자분들이 만 분 계시잖아요. 지금 만 분이 전부 다 세 번씩 하면 3만 표가 올라갑니다. 근데 뭐 안 해주실 거 아니까 뭐 바라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그래도 제가 남은 5일 동안도 되게 열심히 방송을 할 테니까 만약에 진짜 잡을 수 있다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142,634표고요 여러분들 우리 투표 눌러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팅버그를 좀 피해야 돼요. 이제 슬슬 나가실 텐데 잠시만요. 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여긴 어디지? 어리석은 자여, 어찌 그분의 뜻을 반영하려 하는가? 너 누구냐? 목이 아파서 이게 안 되겠다, 목소리가. 넌 누구냐? 아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뭘 발언이야 이 새끼야. 발언 아니야 임마. 롱 아니 벨룸이야 벨룸 새끼야. 뭘 발언이야 이씨. 나는 위대하신 그분을 섬기는 봉인의 수호자 딩버그다. 어리석은 방이여 어찌 이곳에 발을 들여놓아 딩버그의 심기를 어지럽히느냐. 봉인의 수호자? 혹시 세계수에 봉인을 건 사람이 너야? 봉인은 딩버그께서 행하는 일이다. 네, 롱스톤 같이 생겼네요. 철저장님께서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딩버그 무서워. 여러분 투표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진짜 투표 안 하신 분들 많으세요. 200표만 눌러주시면 143,000표고요. 아니 진짜 우리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파워만 좀만 보여주면 진짜 와 진짜 지금도 한 방에 15만 표 충분히 가능할 텐데. 아유 여러분들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 진짜 최우수상을 해야만 소감을 할 수 있거든요. 수상 소감이 우수상은 없어요. 최우수상만 가능한데 제가 최우수상 소감을 하게 된다면 메이플 스토리 짱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 히라팡 다시 돌아왔구나. 현실에도 빨리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 우리 피카피카님 스티커 58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철차장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직업 추천 좀 해주세요 팡이님. 그 직업은 요즘 뭐 잘나가는 직업들이 뭐 아이돌이나 뭐 가수 뭐 아니면 공부 잘하시면은 뭐 의사 검사 판사 뭐 사로 끝나는 직업들 예 그런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도망가야 됩니다. 아, 나 무서운데 이거.
와, 팀버거 미친 새끼 에러브에서 대기 중이야. 와, 저 미친. 와, 퀘스트를 다 깨뚫고 있다. 와, 대박이다. 헐, 진짜. 아, 개오바임. 아, 좋됐다 이거. 아, 잠시만요. 와, 나 씨. 여러분들, 내가 진짜, 내가 조만간 UCC로 팀버그송이랑 팀버그 만화 시청자분들 잘하시는 분들이랑 작업해서 만들겠습니다. 아리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10새끼들 너네 복수할 거야. 개새끼야. 너네 그 만화 보면 멘붕 당하게 할 거야. 새끼들아. 잠시만요. 팀버그 정말 쉽죠? 성대모사입니다. 우리 SK님 우리 초콜릿 SK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나 팅버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아, 나 맨날 팅버거 때문에 맨날 힘들어. 무슨 사냥 한번 하려면 존나 힘드냐. 아, 또 무빙 해야 돼. 아, 나 미치겠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빡친다 아니 팀버거 미쳤어 진짜. 아, 손 존나 빨라.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나 팀버거 새끼들아. 김두몽아님 팬가 서포트가 이번에 옵니다. 아, 나 진짜 열받네 진짜. 20세도 따라와요 쟤네들은. 예? 와, 나 팅버그 새끼들 진짜. 팅버그가 누구냐고요? 자궁스캔이에요. 자궁스캔. 자궁스캔이라고 또라이 있습니다. 또라이. 또라이 있는데 형님들 저 잠깐만 그 대물이랑 작품 달리기 대결 하나만 틀어놔도 되겠습니까? 팅버그 좀 페이크로 보내버리게. 페이크 쓰겠습니다. 페이크. 형님들 페이크. 페이크 쓰겠습니다 형님들. 아, 그러니까 화면 안 가리고. 아, 그렇게 안 하면 존나 힘들 것 같아 진짜. 형님들 믿어보세요. 저를 믿어보세요. 이거 대물이랑 달리기 대결하는 거 이거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돼요. 네, 몇 분 안 됩니다 형님들. 팀버그 페이크로 몰래 하겠습니다 진짜. 팀버그 10을 할게 새끼들. 잠깐만 이거 잠깐만 봐요. 잠깐만 이거 존나 웃기. 이거 존나 웃깁니다. 이거 재밌으니까. 이거 7분짜리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예, 7분짜리 영상이니까 잠깐만 보세요. 팅버그 새끼 잠깐만 페이크 좀 쓰게. 새벽 5시 55분인데 아, 일단은 작품 2단계 퀘스트. 예, 여러분들 작품 2단계 퀘스트를 한번 껴볼까 하는데요. 예, 대물이랑 1대1 배틀입니다. 대물이 어디냐. 자, 대물이랑 1대1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아 어딨어. 대물아 일로와 왼쪽으로. 자, 대물 선수 왼쪽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대물아 빨리 와 임마. 대물아 지금 새벽 5시야. 졸려 죽겠다. 빨리 와. 아, 뭐하냐 존나 관종이냐. 왜 갑자기 커지냐 이 새끼야. 야동봤냐. 왼쪽으로 와 임마. 왼쪽으로 붙으라고 이 새끼야. 갑자기 왜 커지는데. 빨리 왼쪽으로 와. 대물아 빨리 왼쪽으로 붙으라고. 자, 렛츠고 갑니다. 왜 출발 안하냐 십새끼야. 페널티냐. 야 출발해. 아 뭐하냐. 아씨 김세래 2 1 고. 대물이한테는 안치지. 어 잠시만요. 이 대물 제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아, 잠시만요. 아 존나 아 씨발. 아니 잠깐만 왜. 아니 불 끄지마 이 새끼야. 다크모터님 아 존나 어두워가지고. 아니 어두워서 씨. 아 나 진짜 안 보여. 아이 방해꾼들 진짜. 아 새벽 5시인데도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대물이 지금 아 제 뒤로 따라오고 있는데 이 친구 우리 존슨 회장인데.
대물이 별거 없습니다. 야, 잘 따라오는데 일단 제가 꿀 제가 일단 LP. 안 보여. 아. 아, 좋겠다. 아, 잠깐만요. 아, 저, 아, 존나 싫어, 저 밑에. 아, 자, 아, 자. 아, 야, 대물이 어딨냐? 아, 나만 방해하지 말고 대물이도 따라가요. 니만, 대물이가 지금 앞장섰는데.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지. 왜 나만 방해해? 아, 2단계까지입니다. 2단계까지. 야, 나만 방해하지 말고 좀 대물이도 공격해라. 세우씨 반갑습니다. 자, 1단계 클리어. 자, 2단계 갑니다.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저기 보이죠? 제가 2단계는 좀 잘하기 때문에 아마 이길 것 같습니다. 2단계는 제가 진짜 난리 납니다, 진짜. 아, 페페 뭐야? 저기 왜 있어, 저기? 아, 잠깐만, 예, 아니, 예티. 아, 예티가 저기 왜 있냐고, 안 보이잖아. 아, 나 미치겠네. 아, 잠시만요. 으아! 뭐야! 아, 나 미치겠네, 예티. 아. 아, 대머리도 떨어졌음. 저 예티가 좀 어렵네요. 새로우신 받았습니다.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존나 미치겠다, 이거. 잠깐만. 아니, 예티 때문에 안 보여. 아, 예티 때문에 안 보여. 아, 진짜 개어이없어. 어, 좋아.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아, 씨! 괜찮아. 대물이 떨어질 겁니다. 예, 대물이 떨어질 겁니다. 괜찮아. 세우씨 받았습니다. 아, 미치겠네. 잠깐만요. 이 노래를 이딴 걸 들어서 그래. 노래를 좀 이쁜 걸 들어야 돼. 네, 노래가 문제야. 자, 이제는 제가 성공할 겁니다. 노래가 좀 너무 정신이 사나웠어요. 야, 원래 정신이 사나우면은 집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렉 걸렸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렉이에요. 아, 오랜만에 내가 해서, 이거 오랜만에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렉입니다. 렉, 렉 보셨죠? 아, 렉 봤죠? 렉 봤어요? 안 봤어요? 렉입니다. 아, 진짜 렉이었어. 핑계가 아니고. 세우지 마세요. 대물이 어디 갔지? 대물아, 떨어질 때 됐는지. 대물아, 니가 나 이기면 1억 줄게. 니가 나 이기면 1억 줄게, 니가 나 이기면. 절대 못 이겨, 이 새끼야. 떨어졌으면은. 나는 이제 끝났어. 나의 내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대물이 존나 못하네. 이게 나 이기면 1억 줄게, 대물아. 자, 새로시 받았습니다. 대물이 졸라 못한다, 진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 새로시 받았습니다. 대물이 저 절대 못 이겨요. 제가 고수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시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 나 미치겠네. 저 야, 아, 저 안 보여. 씨발, 야, 잠깐만. 아, 저 대물이가 여기서 떨어진 거지.
대물이 여기서 떨어짐? 아, 저 개호반데 잠깐만. 아니 맵이 안 보여. 이씨. 대물아 너부터 가. 대물아 너부터 가. 기다려줄게. 대물이 통과하나요? 어이! 야! 클라스! 클라스 클라스 빨리 가네. 아 씨야 좋다. 나 1호 뺏기면 안 됨. 메로업 새끼야.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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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팡이 클라스. 자 그럼 초청과 조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끼야! 호집 새끼가 여기서 떨어지겠냐 대물아. 다 왔는데 임마. 야 여기서 떨어지겠니? 아 대물이 존나 못하네 새끼야. 잡아 이 새끼야. 녹화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작품편 녹화를 종료합니다. 여러분들 팅버그 아 나 미치겠네 진짜. 팅버그가 예, 너무 셉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추천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팅버그를 지금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이 미친놈들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 좀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팅버그 씨발 잠깐만. 아 팅버그야 개새끼야. 나 게임 좀 하자. 게임 좀 사냥 좀 하자고. 씨 레벨 100을 100 이상을 못 찍어. 씨 잠깐만요. 아 팅버그 아 나 미친 씨발 개새끼들아. 너네 진짜 너네 만약에 내가 신고되면은 너네 만약에 내가 넥슨에 물어봐서 고소가 되면은 개새끼들아 형님들 팅버그 한 15명이 있는데 고소가 되면 한 사람당 합의금 1000만원 받아서 1억 3000만원을 벌게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께 1000만원 쏘겠습니다. 시청자 이벤트로 100분 10만원씩 문상 싹쭉 새끼들을 아 나 이 새끼들 미치겠네. 자 여러분 추천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팅버그 졸라 짜증난다. 와 나 팅버그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 일단은요 제가 일단은 사냥터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 괜찮아요 예 관심이 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원님 스티커 한 개 우리 프레치님께서 우리 1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본캐리 사랑의 어그로 끌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팅버그 때문에 아 나 미치겠다 진짜. 팅버그 아 돌아버리겠네. 우리 은솔님 계속 우리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좀 튕거라 씨와 좀 적당히 해. 적당히 개새끼들아 너네 내일이 운명의 날이야 새끼들아. 너네 내가 넥슨에 신고했으니까 너네 내일 운명의 날이야. 싹 다 정지 준비해라 개새끼들아. 싹 다 정지다가 준비해 알았지? 하나 씹 새끼들. 아 나 졸라 짜증나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방송에 차질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팅버그 관종 때문에 여러분 내일 학교 가는 거 알아요. 예예 예. 우리 모바일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투표하기 버튼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이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일 동안 열심히 해서요 우리 여러분들 5일 동안 풀방송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 최우수상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예, 최우수상 한번 노려보고 예, 진짜로 최우수상을 타게 된다면 근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예, 워낙 내 위에 있는 친구가 괴물이라서 예, 죄송합니다. 네. 아, 나 씨발. 아, 나 팅버그 개새끼들아.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잠시만요. 그 뭐야, 그 야구 선수들 보니까 게임이 안 풀리면 껌을 씹더라고. 예, 껌 먹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끙끙이님 다섯 개 고마워요. 파이님 24도 튕겨요. 아 그래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이리리님 팬가입 환영해요. KS님 초콜릿 5개, 질베님 초콜릿 9개 감사합니다. 기다려봐요. 거리님 5개로 팬가입, 딜러님 3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메이플을 뽑기로 했는데 예, 팅버그라는 종족이 있어요. 팅버그라는 종족이 예. 팀버그 새끼들아, 너네 임마 형이 너네 딱 어려 보이는데 새끼들아 한 중딩 돼 보이는데 형이 진짜 너네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어떻게 찢냐면 씹새끼야 빵! 어 안 찢어지네. 죄송합니다. 아 씨발 더러워. 에이 죄송합니다 새끼들이. 씨 새로시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팡이님 아저씨 같아요. 네? 새끼들이. 저기요! 이거 대기하면 그래주신 분, 우리 블랑거분님 계십니까? 팅버그 시바 엔버캐릭이죠. 그거, 대물이 자리에서 대물이 밑으로 내려놓고, 팅버그 그 새끼 먹을 수 없습니까? 팅버그 10새끼들 먹고 싶은데, 대물이는 좀 맛이 없어서, 이거 좀 바꾸고 싶습니다. 예. 거부님 혹시 계시면은 예, 불량 거부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재방송 팬분 예, 팅버그 새끼 그 자궁 스킨 카이저랑 엠버 스킨을 먹고 싶습니다. 진짜 새로씩 반갑습니다. 엠버 여자예요. 아 그럼 카이저로. 예 죄송합니다. 여자를 그렇게 자리하게 그럴 순 없지. 아 팅버그 아 나 미친 새끼야. 아 나 좀 제발. 아 형님 진짜 진짜 아 팅버그들아 오늘 너무 빡세다 진짜. 와 평소에는 내가 잘 피했는데 아 오늘 너무 빡세네요 진짜. 아 진짜 오늘 너무 빡세다 진짜. 아 이거 너무 지린다 이거. 아 너무 센데 오늘. 아 얘네 클래스가 올라갔어. 너네 티어 올렸냐? 아 나 새끼들 MMR이 높아졌네. 잠깐만요. 팡이님은 유난히 팅버그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그 타비제이분은 멘탈이 안 나가시니까 팅버그들이 안 가나봐요. 나 씹새끼들 내가 유리멘탈인 거 어떻게 알고 씨. 아 졸라 짜증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유리멘탈이었는데 지금 멘탈 조금 진화됐습니다. 예 예 옛날 같았으면은 팀부부 새끼들이랑 막 고소 얘기 한 2시간 했어요. 예 너 고소할 거다 이 얘기만 한 2시간 했을 거야. 뭐 경찰서 뭐 형법 나오면서 형법 뭐 몇 조에 뭐 개새끼야 너 신고할 수 있다 이 얘기만 2시간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거예요. 예.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네. 아, 나 팅버그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여러분들 방송 대상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부탁드려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방금 내가 미친 짓 했네. 예, 내가 봐도 더럽네요. 나중에 녹방 못 보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녹방에서 편집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지금 녹화 중인데 녹방에서 편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제 씨발 자궁 개새끼. 와, 나 자궁 팸 개새끼들아. 와, 자궁 씨. 아, 나 미치겠나. 야. 안 되겠다, 야. 얘들아. 내 편 팅버그를 만들까 그냥? 씨발 새끼들 핵전쟁 한번 해 봐. 전립선 팸 10새끼들 전립선 팸 그런거 만들면은 자궁 팸에 좀 저항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새로시 반갑습니다. 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와, 나 미치겠네. 여러분, 추천과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자팸, 아,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우리 여러분들 일단은 1초에, 아, 30초에 1업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제 팀버거 때문에 좀 정신이 없네요. 아, 잠시만요. 팀버거들아, 가까이 와봐. 개새끼들이, 이거나 먹어라, 이 새끼들아. 하나 씹새끼들 잠시만요. 파이님 찌찌팸으로 해요 그러시는데 그거는 너무 야해요. 아니 화면 가리고 아니 녹방 틀고 화면 가리고 했는데도 이거 못 피하니까 내가 지금 멘붕을 당한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멘붕을 당해 지금 미치겠네.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존나 튕기는 애 기분 안 나빠요? 졸라 힘들어, 나. 진짜 힘들어. 진짜 육성 한번 하기 졸라 힘드네. 레벨. 아, 나 씹새끼들. 내일 학교 안 가냐, 너네 팀버거 개새끼들아. 엄마, 아빠가 자라고 안 해? 부모님이 자라고 안 하냐고. 와, 나 진짜. 나 자궁팸 새끼들.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방법이 있습니다. 형님들, 그러면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 방법이 있는데. 새로 오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정사량이 힘들다 하면은, 우리 몽행이님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러면은, 제가, 차라리 그냥, 부캐릭을 하나 만들어서, 캐샵을 들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뭐야. 차라리 코디 방송을 하는 게 낫겠어요. 그죠? 코디 방송을 하는 게 낫겠어, 그냥. 우회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안 되는데. 아, 근데 머리랑 눈을 바꿔야 되는데. 그니까 머리랑 눈을 바꿔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저 팀버그들아. 팀버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너네 가지고 온거 미안하다, 진짜. 오늘만 좀 어떻게 안 되겠냐? 팀버그님들 진짜 내가 자존심 버리고 내가 진짜. 내가 진짜. 형님들, 팀버그님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메이플을 한게 죄입니다. 예, 메이플을 복귀한 게 죄입니다. 예. 바람이나 할걸 그냥. 메이플을 제가 튼게 죄송합니다. 예. 허락받고 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작권 침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버그님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자존심 버렸습니다. 진짜 팀버그님들. 아, 팀버그 쉬었다 없어요. 엄마 아빠 캐릭이에요.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팀버그님들 진짜 인사까지 들었습니다. 진짜 팀버그 하지 마세요. 진짜로. 네, 인사까지 들었으니까. 진짜, 이번에는 진짜 팀버그분들 진짜 님들도 남자니까, 남자라면은. 이번에는 좀 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번엔, 아, 진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어? 사과까지 했는데, 진짜 팀버그들아. 진짜 미안해, 내가. 이번에는 좀 솔직히 봐줘라, 좀. 지금 너네 학교도 가야 되잖아. 그냥 이번에 학교만 가. 그냥 학교 가라, 어? 야, 학교도 가야 되잖아. 어? 학교 좀 가라고. 여러분들 방송 대상 투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우! 143,978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4일 동안, 목요일까지 열심히 하면 잘하면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게임 BJ 투표 순위가 4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요즘 열심히 방송, 제가 지금 목도 쉬고, 제가 너무 6일 동안 방송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도 지금 쉰 상태입니다. 가성이 안 돼요. Nothing better. 이게 억지로 한거 아닙니다. 평소에 Nothing better 가성 띄울 때, Nothing better.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목소리 쉬었습니다. 진짜로 목소리가 많이 쉰 부분이니까. 형님들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12시 되기 3분 전입니다. 투표. 형님들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40살까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아 여러분들 진짜 우리 12시 되기 3분 전인데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4만 4천 4, 와, 4천표 올랐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4천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12시 되기 3분 전 12시 되기 2분 전이고 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14만 4,600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도 투표 안 하신 분들
우리 모바일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투표하기 버튼 부탁드릴게요. 야, 탱보고 내 인사까지 했다 진짜. 이거는 탱보 안 돼. 야 탱보고 매너 좋네. 야 그래 미안해 탱보고 내가 미안했어. 내가 진짜 미안했다. 오늘만 봐줘라. 내가 내일은 내가 옷 위통 까고 내가 미안하다고 할게. 오늘은 내가 미안해. 이거 오늘은 봐줘. 아 미안하다고 씨발로 마. 아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평소 습관 때문에 팅버그 형님들 제가 평소 습관 때문에 욕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맨날 하도 욕을 하는 습관 때문에 팅버그한테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팅이니까 갑자기 동시에 튀어나왔네요. 팅버그 형님들 죄송합니다 진짜로. 예? 야 일단은 퀘스트는 깼습니다. 퀘스트는 깼습니다. 일단은 루타비스 이동 가능하고요. 예. 새로우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팅버그 분들이 다 중딩 고딩 이 때문에 학교를 가야 돼서 아마 일찍 잘 겁니다. 예. 일찍 잘 거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일찍 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4만 5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전쟁님 한 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가시잖아요. 학교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찍 오시잖아 내일. 그죠? 내일 일찍 방송할게요. 일찍. 알겠죠? 우리 사리아님께서 우리 시골 다섯 개 감사합니다. 팅버그님들 진짜 죄송합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진짜. 예? 이게 뭐야 이거는. 팅버그님들 내가 미안해요 진짜로.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로. 예? 팅버그님들아 잠시만요 진짜 내가 미안하니까 좀 그만해요. 예 그만 좀 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매플림스커 초콜릿 다섯 개,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우에님 다섯 개 감사하고요. 메카타우님 여덟 개 감사합니다. 팅버그님들 진짜로 내가 진짜 미안해요 진짜로. 미치겠네 진짜. 팅버그님들 한 번 더 팅구시면은 히레팡처럼 됩니다. 진짜 한 번 더 튕기시면은 진짜로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세요 진짜로. 12시 지났어요 님 한 개 감사합니다. 팡이님 12시 지났어요. 네? 12시 지났네. 우리 꼬부기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스케줄은 30초당 1업 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운목이랑 훈목 30%짜리 낄 거고요. 굉장히 세지고요. 그리고 코디 방송, 예, 코디까지 웬만하면 할 건데 형님들 진짜 제가 딱 1분만 홍보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딱 1분.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방송 대상 투표가 여러분들 14만 6,600표인데요. 지금 시청자 몇 분이죠? 우리 12,000분인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 6일 동안 채널 다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6일 동안요. 아이언님 우리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6일 동안 진짜 하루에 4시간 자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투표 한 번씩만 여러분들 12시간 지났기 때문에 형님들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와 진짜 옆에 있는 친구를 지금 한 방에 4,000표가 올라갔는데 형님들 우리 메이플스토리 클라스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이플스토리도 이 정도다.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아니지만 예 그건 아니고 롤이죠. 예 그건 롤인데 아무튼간에 메이플스토리 우리 여러분 사람 이제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되면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투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12시간 지났기 때문에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바뀌고 형님들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능하십니다. 예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능하시고 한 사람당 투표 세 번씩 가능하십니다. 한 사람당 투표를 세 번씩 가능하시고 투표 세 번을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두 번, 모바일 한 번. 그 모바일은 우리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투표하기 버튼. 12시간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능하시니까 우리 모바일 지금 1900분 보고 계시는데 만 분 이상이 진짜 투표를 딱 눌러주시면 진짜 감격이 쓰나미가 딱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컴퓨터, 우리 컴퓨터 방송 보시는 분 팡이 발짝 놓느냐고요? 팅버그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피해를 입어서 머리가 좀 아파요. 컴퓨터는 두 번을 누를 수 있는데 컴퓨터는 저처럼 아프리카 그 홈페이지 있죠. 거기서 배너를 누르신 다음에 투표하기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투표하기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 뭐지?
아, 그리고 컴퓨터 아프리카 플레이어 시청하는 순간에, 예, 그리고 지금 컴퓨터로 보시는 분이 1000분인데, 1000분 아프리카 플레이로 시청하는 순간에 그 플레이어 아래쪽에 보면은 깃발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맛있게 생겼다고 내가? 새끼가, 남자 새끼가 나보고 맛있게 생겼대. 미친 새끼네. 14만 6천 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14만 6천 300, 아, 14만 6천 600개인데, 생수팡이만 감사합니다. 딱 10초 세고, 10초 카운트 세고, 우리 팡이 방송 메이플 시청자분들의 클라스를 보겠습니다. 자, 만 개 딱 올라가면 진짜 대박인 건데, 자,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어요. 우리 모바일 방송만 한 번에 다 귀찮, 가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모바일 방송 투표와 나 뭐 내가 안 해도 별 차이가 없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엄마랑 아빠한테도, 아니 엄마는 아니, 엄마 빼고 아빠한테도, 아빠 나 투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제 방송 와서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한 표씩 주시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 그 열정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팡이님 닥치고 빨리 하세요. 네. 그러면 10초만 딱 세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10초 뒤에 공개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0 9 아, 엄마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8 7 6 5 4 3 2 1 투표 클래스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6,600표에서 과연 몇 표가 됐을지, 시청자 우리 모바일만 11,000명인데 11,000개가 올라갔을지. 아, 5,000개 올라갔는데 우리 나머지 모바일 6,000분은 아, 많이 눌러주신 거긴 한데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자 지금 우리 12,000분이 넘는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제 방송 켜놓고 야동을 보시는 부분인가요? 왜 내 마이크가 안 들리니? 그러면 내 얼굴을 깨워줘야 되나? 일어나! 일어나! 어떻게 깨워야 되니?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새로시 반갑습니다. 와, 3만 표 차이 난다. 와, 와, 저 너무 세다. 어, 저 친구는 괴물이야. 예. 괴물이야. 힘인데. 너무 센데, 너무 센데요? 아, 그냥 나 최우수 포기할까, 그냥? 방송, 아, 나 이거 포기를 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 너무, 야, 아, 진짜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센데? 아, 우리 시청자분들, 아, 이거, 진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한 방에 다 많이 눌러주면 괜찮은데 이거 너무 센데요? 방인님 그만하세요.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방송 대상 투표는 솔직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7등에서 4등까지 올라왔잖아요. 열심히 해서 15만 1000표입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지금 방송 대상 투표 안 하신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대학교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잘 때 가위 눌립니다. 귀신 나와요. 팡이의 저주. 무섭징? 감사합니다. 무섭징? 추천해야 될걸? 무섭징?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해킹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은 제 아이디가 해킹 나갑니다. 아, 내 아이디 해킹 당하고 싶다. 어차피 봉인이거든, 댐. 안 누른다고 더? 아, 너무들 하시네. 와, 이 팅버그, 와, 팅버그 미친 새끼들이네, 진짜.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저 팅버그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메이플을 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힘들어. 여러분들 투표 좀 해줘요. 네,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메이플 BJ여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메이플 BJ였어봐요. 팅버그를 만약에 당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투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방금 채널이 보여서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팅버그들아, 임마, 형이, 팅버그야, 새끼야, 삼두 보이니, 새끼야? 아, 나 새끼들이, 새끼야, 팅버그 새끼들아, 만나면 너네 씨, 개새끼야, 죽는 수가 있어, 임마, 알겠냐? 새끼가, 팡이님 근육 좀 있으시네요, 야동을 많이 봐서요.
운동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아, 그 옛날에 했었어요. 운동, 복싱. 예, 2년 정도 했어요. 2년 정도. 기다려봐요. 아, 나 팀버그 개새끼들 존나 짜증나네. 방송대상 팡이님 한 개 감사합니다. 팀버그 매처님 우리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 한번 피해볼게요. 이게 무슨 게임입니까? 저기요, 넥슨 운영진님들 저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저 방송? 이게 게임이에요, 이게? 이거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보다도 못합니다! 진짜 전국 최초 로그인 게임 시브랄. 이게 어떻게 RPG 게임이야 이게. 아, 나 미치겠네. 핵전쟁 게임이지요.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네.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152,701표네요 아우, 32,000표 차이다. 아, 힘들겠다. 원래 25,000표 차이였는데 아까. 아, 너무 힘들다 얘들아. 아, 최우수는 안 될 것 같다. 저 친구가 하루 방송 쉬지 않는 이상.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들이 투표 많이 해주셔서 진짜로 차이가 좁혀지면요, 진짜 하루에 2시간 자고 방송하겠습니다. 저 그 정도의 체력은 됩니다. 메이플스토리 랭커 육성으로 다져진 체력. 하루에 2시간 자고 방송하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로 새로씩 받았습니다. 네. 아, 진짜로 뭐 차이를 여러분들이 차이만 좁혀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로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투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우리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아, 좀 해주지. 기다려봐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아, 나 씨발 팅버그. 아, 나 아, 나 팅버그, 야, 팅버그 개새끼들아. 나랑 만날래? 야, 팅버그야. 나랑 만날래? 나랑 만날래, 팅버그? 와, 나 존나 짜증나네. 여러분들, 그냥, 코디부터 할까요? 존나 짜증난다. 코디부터 할까? 하, 나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들 코디 우리 캐시 아이템 꾸미는 것부터 할까요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힘든데. 우리 소림씨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형님들 일단은 그러면은 그 제 네카마 캐릭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 남자 캐릭이지? 아, 그럼 팡순이으로 안되지? 영화마타님께서 우리 팬가이 뿌잉뿌잉 고마워요. 현진이님 8개 감사합니다. 딸근 진중방님 팬가입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로이팜님 감사하고요. 꼬부기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네카마 캐릭인데 이 캐릭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제가 돈이 없을 때 자유시장 가서 교환 가서 돈 뜯을 때 뭐 안녕하세요 18살 원룸 여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1,000만원씩 줍니다. 예, 방송 안 할 때도 뭐 돈이 모자랄 때마다 하는데 멀꽃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 제 캐릭이 제 캐릭이 남자죠? 비숍 남자죠 여러분들? 중령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남자 맞죠? 그러면은 그 모험가였죠? 그러면은 옷부터 하면 그걸 왜 여자 캐릭으로 밖에 안 돼? 아, 남자 캐릭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아, 여 캐릭으로 들어오면 여 캐릭밖에 안 돼? 아, 나 진짜 괜찮습니다. 계정 많습니다. 예, 남자 계정 많아요. 네네네. 백 좀 줘, 오, 하하히, 호호, 예. 아, 성별 바꿀 수 있습니까? 어, 그래요?
일단 캐시업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디 옷부터 일단 좀 볼게요. 코디 해볼까? 여러분들 코디 방송이 진짜 재밌는데 그 뭐야 그 사행성이거든요. 그 막 로얄 머리 헤어 이런 식인데 뭐 8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 뜨는 원하는 거 뜰 때까지 막 돌려야 되는 건데 그게 원래 재밌는데 그게 본 캐릭으로 해야 되는데 팀버그 시부라 새끼들 때문에 잠깐만요. 나 팀버그야 잠시만 팀버그 어딨어? 팀버그 아이디 뭐야? 자궁이랑 태연 하나의 씹 개새끼고. 야 너네 내일 결전의 날이야. 너네 고소되면 진짜 좆될 줄 알아라. 형이 분명히 말하는데 너네 고소되면 진짜 좆될 줄 알아라. 새로 좀 반갑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니 넌 풀팅이다. 너 학교 안 다니냐? 야 자고이랑 태어나 너 학교 안 다니냐고. 학교 다니잖아. 근데 왜 밤을 새려 그래 새끼야. 빨리 자야지 새끼야. 정력이 줄어들어 임마. 펄펄한 게 몇 살이냐 너? 어렸을 때 건강을 관리를 해야지. 10새끼가 몇 살이야? 14살 씨발 새끼야. 10새끼야 띠동갑이야 미친 새끼야. 삼촌이야 삼촌 개새끼야. 너 맞아볼래? 하나 10새끼가 기분 나쁜 새끼냐 개새끼가. 야 14살 씨 엄마. 하나 이 새끼 보소. 야 내 눈. 아 잘못 들었다 보금. 야 팀버그들 초대해봐. 얘기 좀 하자. 나 힘들어서 그래 진짜. 팀버그 초대해봐. 하나 10새끼들 나이 일단은 호적조사부터 해야 되겠어. 나이부터 물어보고. 하나 이 거지같은 새끼들 보소. 와 내가 이런 꼬꼬마들한테 맨날 멘탈이 나간 거였어? 14살한테? 하나 새끼들 이거 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이 새끼들. 새끼들아 나 만약에 너네 만약에 고소가 되면은 새끼들아 고소해서 니네 엄마 아빠 딱 모시고 오게 돼있어 너 임마.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만해 임마. 자궁자궁 봐봐 몇 살이냐? 아 나 10새끼야. 초등학교 3학년이야 이 새끼는. 와 나 미치겠네 씨발 개새끼들. 아 나 미치겠네. 새끼는 띠동갑도 안되잖아. 이건 뻥이지? 야 태연아 쟤 몇 살이냐? 닥쳐 샹년아 뭘 사랑해 개새끼야. 태연아 쟤 몇 살이냐고. 아 나 자궁팸 개새끼들 다 뽀사버리고 싶네 진짜. 아 니 팀버그 아니야? 초대 CERPICALS캔 초대 렌지 인파 초대 렌지 캐논2 초대 SAWILLA 초대 하노리야 초대 팡이 그게 작다 초대 캐자림 초대 빵 셔틀 할까요? 초대 자궁팸. 야 팀버그 지금 너밖에 없냐? 자궁이나 태연 팀버그 지금 너밖에 없어. 팀버그 목록 다 안 들어와 있어. 나 옆에 팅구는 누구냐? 태연이냐? 나 옆에 나 팅구는 누구야? 너냐 10새끼야 14살 개새끼야? 야 너 임마 진짜 이거 범죄야 임마. 새끼야 수갑 차고 싶어?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 아 나 10새끼가 야 난 약올리네 개새끼가 어려서 배는 게 없네. 뭘 철컹철컹해 족같은 새끼가 임마. 야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나 팀버그들 나이를 몰랐거든요? 네 알아 물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네.
황희님 15살 이상 돼야 수갑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임마. 그래도 부모님이 오시잖아 15살 이하는. 그치? 아니 자궁자궁 밥 좋아하시네.